이 업무 현황 보고는 인권위원장님께서 책임지시는 자료죠? 일부 내용은 간과된 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인권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업무 현황 자체를 위증하신 거예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선배 의원님들. 저희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지금 업무 현황하고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일부를 부인하고 계시는 건가요? 조금 내용이 좀 부실하고 전체적인 제 의사와 달리 전달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일단 질문을 하시죠. 아니요, 이거 질문의 문제가 아니죠.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제가 초선이라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뭐 위증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저는 위증이라 생각합니다. 그 답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평소 얘기했던 내용과는 충분한 그 의미가 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위원장 개인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해서 업무 현황을 부인한다라고 하면 위원장 자격이 없는 겁니다. 6월 21일 법사위 최혜병 사망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들을 강하게 질타하고 퇴장 조치했었는데요. 김용원 치매소위 1소위 위원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 인권 침해다라고 해서 9월 중순경 직권조사 안건 상정하려고 하셨죠? 안건을 상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상정하려고 하셨냐고 물어봤어요.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답변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정감사장에 나와 있는 걸 지금 깨닫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할 필요가 없다니요. 국정감사장이 왜 나오신 겁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오로 답변하세요. 정의는 예, 아니오로 답변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그러면. 정청래 위원장, 법사위에서 사람 죽었습니까? 이거 직권조사에서 조사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안 됐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김용원 의원이 국회 무시하고 인권위원회를 국회에 대한 자신의 사적 복수를 위해서 직권조사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불출석 사유서 보세요. 다수당의 횡포가 만연한 국회 출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국회를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게 만류가 되니까 그 다음에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10월 2일 날 보수적인 변호사 단체라고 보이는 한변이라는 데서 진정을 합니다. 정청래 인권침해 사건 조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김용원 의원이 한변과 의사 연락을 한 의혹이 있습니다. 진정 사주 아니냐? 위원장님, 고발 사주 말고 진정 사주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적 말로 근거 없이 정인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원창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그런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망발!